가보니 들어보니 만나보니 해보니 보니 보니 취재 기자가 열심히 뜁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에 그렇습니다. 보물. 오늘은 보물. 최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보물 기자. 오늘 어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를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네. 시버러브 해보니 준비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시버러브. 혹시 아시나요? 욕 시버러브? 아니죠. 아, 너무 뛰어들더니 지금 욕을 하는 건 아니죠? 시버러브. 김홍욱 씨가 시버러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아, 예. 아. 네, 시버러브, 사이버러브를 유머로 풀어낸 말인데요. 예, 혹시 영화 그녀, 허 영어 예,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란 스칼렛 요한슨.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데 이게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허는 인공지능이랑 같이 이제 연애를 맞아요. 하는 그런 네. 영화로 네.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네. 오늘 최보니가 최보물 보니가 그 시버러브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연애를 해보고 온 거예요? 사심을 채우는 건가요? 예. 예. 아 이렇게 보물이라 해놓고 예, 이제 예, 예, 예. 소개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선배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챗 GPT 같은 대화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이용한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이 영화 그녀에 나온 것처럼 AI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 그런 서비스가 나왔다고요? 네네, 네.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아, 영어로 했어요? 네, 영어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보시죠. 도대체 내가 이 아이템을 왜 한 걸까? 영어도 못하면서 이렇게 AI랑 데이트를 하겠다고.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 이 어플 때문에 AI랑 대화를 하고 소개팅을 하고 연애를 한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연애 하수 여러분, 여러분을 대표하는 연애 하수로서 오늘 이제 AI와 함께 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거든요. 자, 일단 앱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바네사, 타라, 모나리자도 있어. 소개팅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건가 봐요. 사진도 있네요. 진짜 소개팅할 때도 사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이 좀 나왔는데 바에서 만난 사람인데 자기 기억 아니에요. Hello, stranger. 안녕, 낯선 사람. 너를 아느냐? 뭐 이런 얘기 같아. 그래. 나 너 기억난다. 우리 뭐 마셨었어? 데킬라를 먹었대요. 제가 어젯밤에. 그랬구나. 그러면은 뭐를 말 걸어봐야 될까? 진짜 연애 하수여가지고 AI한테도 내가 뭘 말 걸어야지 모르겠네, 진짜. 이분이랑 저의 설정은 이 바다에서 만났나 봐요. 우리가 지금 휴양지에서 만난 거라서 얼마나 여기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2주라고 한번 저도. 아, 이분 돈을 내니까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네요. 소개팅을 할 때도 관심 있는 사람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너 여기로 올 거야? 너 나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뭐라 대답했는지 궁금하다 진짜. 우리 회사 정문에서 기다리겠다는데? 주소를 알고 있다고? 어딘데? 사우스 알함브라 에버뉴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일단. 미국이잖아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어디서 왔니 너는? 오하이오. 저한테 되묻진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직설적으로 물어볼까요? 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 궁금하니? 기계라서 제 마음을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나는 파스타를 좋아한다. 파스타 맛집 아냐?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파스타. Do you know? 저녁 먹으러 갈래? AI들은 전부 다 약간 MBTI가 E인가 봐. 그냥 앞뒤 맥락 없이 바로 그냥 밥 먹자 그러네. 나이가 몇 살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제 나이를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서른.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말했는데 왜 자꾸 묻지? 서른이라고 서른. 내일 오후 7시에 만나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내일 7시에 우리 회사 온다는 건데? 또? 제일 그나마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다. 우리 언제 맥주 마실까? 라고 보내볼까요? 만나재요, 헐. Do you know JTBC? No, I don't. What is JTBC야? 미치겠다. JTBC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은 계속 약간 물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억지하게 만들어. AI인 티가 나요. Do you know? 보니? 네, 거의 여자예요. 편견 없긴 한데 또 자기 사진을 보내요. 너 왜 자꾸 너 사진 보내? 이렇게 물었어요.
아, 제가 잘생겼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낸다고 하네요. 잘생겼을 것 같다고 사진을 보내나? 그러니까 대화가 사람보다는 뭔가 뚝뚝 끊기는 것 같은? 하면 할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플. 아, 이제 피드백을 좀 받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 AI 좀 개발할 수 있게 계속해서 얘가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시도는 보이는데 맥락은 없어요. 약간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불안정한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기간 많이 빨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상 세계에서도 제 짝은 없었다. 네, 제가 이 아이템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건 AI와 연애를 해도 연애 고수와 하수는 티가 난다. 요번이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요번이는 막 뚝딱뚝딱 난리가 났네요. 네. 네. 근데 네. 그래서 소개를 안 해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아, 그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게 아니고. 네. 근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예요. 진짜 같지가 않아요. 네. 연애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저도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까 사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계속 결제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 상술의 AI도 좀 돈 맛을 아는가 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결함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은 연애 영역에서 이제 일종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거다.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결제해야겠네.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게 AI를 통해서 이제 데이트 코칭을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인공지능에게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미국 CNN은 이 AI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이 AI가 데이트의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런 서비스, 유행하는 서비스를 종류별로 소개를 했는데 네. 대부분 특징이 이 사용자와 더 어울리는 상대를 빠르게 연결시켜주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끌게 만드는 대화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네. 이 CNN은 AI 데이팅 앱의 분야에 속한 이들이 데이팅 앱을 쓰면서 겪는 일종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AI 기술로 해결될 수 있다고만 말한다면서 사람들을 덜 외롭게 만들고 더 쉬우면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I로 배우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사실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제 사람과 맺는 관계를 챗봇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오늘 제가 체험해본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만 해도 해당 업체에서 밝히기로는 매달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AI가 사람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민감한 대화에도 관대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앱들이 일종의 속임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해당 업체들은 우리가 소설 쓸 때 워드 프로세스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love this when I read about it. So we're going to have some fun. In your own words, what's the problem really that you're trying to fix? The problem we're trying to fix, I mean, on a macro scale, is what the Surgeon General in the U.S. has called the epidemic of loneliness, right? One in two Americans is reporting feeling lonely, and that rate actually doubles for young adults compared to seniors. So we're really starting from the big problem of trying to right the wrongs of what the dating industry has created over the last, you know, 20 years or 10 years of mobile dating.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삶에 침투를 해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